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20년 목회하고 한국에 살면서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에서 십자가만 그냥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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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십자가만 너무 외쳐가지고 거의 십자가가 90%고 우리 정말 이 부활 우리가 정말 그 보좌 위에 있는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를 정말 너무 못 들어볼 정도로 거의 10% 이내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십자가 맨날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그냥 정말 제대로 은혜로서 은혜인 거고 근데 사단이 너무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삶이 다 십자가를 이제 타이든 고이든 십자가로 다 살아가는 그 삶이 돼버린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저 목사님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해 주실 때 항상 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프리퀀시 높이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뇌가 부정적인 거 그때 저기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뇌는 부정적인 거를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우리가 맨날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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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는 이 뇌가 이 아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삶이 그냥 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랬던 그 민족적인 거, 그 민족적인 그렇게 뚫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영, 그 너무너무 그랬던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없고. 근데 제가 이제 이거, 제가 이렇게 이 삶에서 사실 제 몸이 완전히 변했거든요. 제가 허리 디스크, 목 디스크, 발 습진에 정말 뭐 혈압이 엄청 높고 막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전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났어요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났어 또 났습니다 났습니다 막 이제 손 들고 얘기하고 막 정말 그랬거든요. 아닌데 진짜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. 그전에는 근데 제가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 갔는데 그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. 막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병원 와야 되지? 막 이게 뭐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 병원 안 와. 나 약도 안 먹어. 그래서 저 약도 안 먹고 병원 안 갔는데 제 몸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됐어요. 완전 정상으로. 뭐 허리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 아예 없어요. 저 목도 정말 아무것도 문제도 없고 이 습진 발 습진도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항상 그랬거든요.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혈압도 너무 정상 너무 정상이고 제가 저기 등산을 2시간을 가도 1분 남았습니다. 하나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. 너무너무 진짜 제가 막 그거를 그제몸 자체가 제가 카이머스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. 그런데다가 너무 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대만에 이제 선교 오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아주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쫓아내다시피 한 거예요. 너무 그냥 거머쓸쓸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못 견뎌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 저희 목사님 성향이 그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에요.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? 나저 사람이 절대 안 봐. 그랬는데 요번에 어저께 그 장로님을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만났대요. 그래서 정말 10년간 이 속에서 그랬던 거를 다 풀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정말 내가 끝났습니다. 너무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냥 저기 30초만 너무 잘했다고 제가 막 칭찬하고 또그 여기 허벅지 안 걸렸던 우리 그 저기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수술 안 하고 안 하기 안 하고 정말 맨날 한 시간씩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완전히 해결했어요.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멘. 잘하셨고요. 예, 계속. 그래서 깨달은 게 약간 관념적이었던 거 저희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제 타종교에서는 막 그런 걸 어떻게 수행의 과정이 없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미 와 있다는 걸 그냥 믿음으로 와 있다는 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 닿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시즌 안에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? 거기에 그냥 그걸 맞춰서 이제 흘러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원하는 시즌에 제가 하나님이 보니까 저한테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과거에 제가 언어 구사 능력하고 또 지능이었어요. 조금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.
근데 이 두 개가 이번 시즌 이번에 다 해결됐어요. 일단 발음이 네 이게 또 학생까지 받았거든요. 제가 발음 이게 발음 그 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지금 떨리는데 만 원짜리가 올려져 있었어요. 주었다고 해야 되나 학생으로 그걸 받았고 발음이 너무 편해졌고 좋아졌고 또 하나는 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암기 제가 수업을 요즘에 요가 수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처럼 그 대본처럼 외워요. 암기해야 되는데 예전엔 다 적고 그 짜가지고 외웠는데 지금 그냥 한 번 들으면 외워져요. 와. 그래서 지금 실제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되찾아 주셨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김정인 간사님 한 말씀 하시죠. 아, 네.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우리 정체성 하면서 계속 수업을 했었잖아요. 네, 그게 이제 생각 속에서 아 그렇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 삶 가운데 누리는 단계. 그래서 아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고 그래서 제가 내 이 하나님 주신 영역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취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힘이 저한테 힘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오직 주님 이거에 그냥 아,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 그래서 24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들이 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옛날에는 내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겠지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의 임재, 주님을 구하는 거, 그 앵코 선생님이 주님한테 미치고 싶어요. 진짜 했던 그 얘기들이, 아, 이런 거겠구나라는 그런 그 감동이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, 저도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